최근 메르스 불안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한 드라마가 부산을 배경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시는 영화도시 부산을 중화권에 알릴 좋은 기회로 보고 발빠르게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액션! 웨딩 상품 개발 현장 답사를 위해 부산을 찾은 하오몽과 환전. 해외 출장길에 함께 나섰던 이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지만 신분의 벽이 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직원끼리의 러브 스토리를 소재로 한 대만 드라마가 부산을 배경으로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我觉得会有帮助，因为台湾人大多数对釜山感到比较陌生，那比较多会选择的关于韩国的旅游地就是在首尔居多。那这次借由就是我们戏剧的介绍，我觉得会带起一些风潮来。 대만 드라마의 부산 촬영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만의 정상급 배우와 제작진이 참여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중구 광복로 일대와 센텀시티, 광안리 해변 등에서 드라마 1회 90분 분량을 담아 대만 안방에 소개합니다. 몇 년 전부터 해외 촬영은 계속 문의나 촬영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그리고 대만 이쪽에서 지금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품은 올해 촬영하는 작품으로는 해외 첫 작품입니다. 15부작인 이번 작품은 오는 10월부터 공중파와 케이블 채널을 통해 대만 전역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대만 제작사와 협의를 통해 드라마 촬영 유치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 대만 현지 프로모션 시기에 부산의 아름다운 관광 자원이나 배경을 설명하고 부산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금년 4월 달에 상호 MOU를 체결해가지고 부산시는 부산시인이 방영되는 11월경 대만 현지를 방문해 제작 발표회와 기자회견 등 드라마와 연계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만을 비롯한 중화권 관광객이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부산시는 이번 드라마 촬영을 통해 부산 홍보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